구석구석 탐험대. 구석구석 탐험대. 여기저기 구석구석. 쫙 구석 구석구석. 오늘은 세계적인 전기차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해서 미리미리 탐험대를 꾸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대장님 모셔야 되겠죠. 오늘 탐험 대장은 세계 전기자동차 협회 선호명호 회장님이십니다. 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자동차 융합학과 석좌 교수님이시기도 하지요. 아, 회장님으로 불릴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게 좋을까요?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좋습니다. 아, 교수님 좋습니까? 네. 회장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네네,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37차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EVS37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37? 네. 네. 둘 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래서 약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열리게 되는 전기차의 올림픽입니다. 이번 대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명의 전문가가 오실 것 같고요. 어이쿠. 그리고 일반 참가자까지 하면 약 만여 명이 전시회 및 학술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55년이나 됐어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꽤 깊고, 그리고 또 이게 일반인까지 합치면 만 명이 온다면 이거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올림픽과 견주어도 뭐 될 것 같은 전기차 올림픽. 그렇습니다. 네. 올해 EVS37의 화두와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130년 동안 타고 다니던 내연기관 베이스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네. 동력장치가 이제 전기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사실 예전에 우리가 방송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아나운서를 봤다면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김경식 우리 너무나 유명하신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을 보는 이런 네. 분들을 보게 되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뀐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앞으로 우리 모든 동력수단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세계적인 대회를 세 번째 유치를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2년에 뭐 19회째 한번 했고 맞습니다. 2015년에 이제 28회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고요. 2015년이 고양시에서 열렸죠? 맞습니다. 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엔 서울입니까? 맞습니다. 아,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아, 가깝군요. 네. 24년 4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까지 금요일까지 4일간 맞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일반 시민들도 관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이거 좋으네요.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와 이 전시 요거 일반인분들도 오셔서 이 세계적인 트렌드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술이 또 어디까지 또 발달하고 있는지 요거 현 주소를 알아보기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대회장으로서 네. 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유치를 했는데 네. 오랫동안 이제 EVS와 함께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거는 EBS 19가 2002년인데요. 예. 뭐 우리 애청자님들 잘 알다시피 그때가 이제 IMF 경제 위기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참여 업체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생각하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GM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GM의 최어맨이 사실 제가 일할 때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한번 꼭 세계에서 전기자동차를 최초로 만드시고 네. 또 보급에 힘썼던 회장님께서 오시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 거짓말하고 한 3일도 안 돼서 답신이 왔는데 예. 참여하겠노라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오신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값, 뭐 호텔, 네. 그다음에 강연료 같은 것을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네. 그분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내가 GM의 최어맨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가서 기꺼이 기조 강연을 해주겠노라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백스코에서 열렸는데요. 백스코의 네. 전시시장이 이제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40분 기조 강연 한 후에 점심을 드시고 곧바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감명 깊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기억에 남다르게 남겠네요. 그리고 또 그릇이 다르세요. 맞습니다. 아, 이거 강연료나 뭐 호텔 숙박 뭐 이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기본인데 그렇습니다. 모시고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VIP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이걸 정말 긍정적인 뜻으로 오셔가지고 강연을 기조 강연까지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2002년 처음 시작해서 2015년 또 이번에 2024년까지 세 번째 이제 가장 큰 이제 규모로 지금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2002년 뭐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우리 김기혁 씨님도 아시겠지만 네. 대한민국이 이제 전기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죠. 그렇죠. 네. 근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의 탑5를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그중에 세 개가 우리 한국 제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LG, SK.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산업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EVS37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 전기차 업계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환경보호.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요. 네. 내연기관을 이제 전기동력으로 바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네. 이런 메시지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공장 짓고 뭐 저기 자동차를 만들고 한다면은 이제 아, 이게 굴뚝산업이 이건 이제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차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는 좀 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비롯해서 조금 이제 수요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관련 인력이나 투자를 좀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아 이거는 사실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시적인 보고 있어요. 현상이다. 네. 아.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미국 그리고 유럽, 네. 뭐 일본 등이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늦은 편입니다. 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가 예. 자기 나라에 없거든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네. 천천히 가자. 그래야지 개발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리고 또 내연기관으로 사실 지금까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연착륙을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기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오히려 네. 저는 전기차에 관련돼서는 초격차의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저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뭐 투자를 갖다가 늦추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얘기십니다.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태도, 자세. 이거는 진짜 우리 기업가들이, 우리 한국의 특히 기업가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판매 비중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충전기 등 이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부족한 인프라들이 갖춰진다면 향후 친환경차 트렌드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확 바뀌겠죠? 좀 바뀔 수 있겠죠. 예. 사실 이야기는 뭐 우리 특히 국내에 전기차를 지금 사용하기 쉬는 소비자 그리고 앞으로 사려고 하는 대기 네. 수요자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평균이 충전기 네. 보급의 평균이 전기차 10대당 충전기 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10세대 전기차를 충전기 하나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좀 복잡한 거죠.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전기자동차 2대당 충전기 하나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거네요.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네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체감이 되는 거죠. 아.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전기차의 지금 소유주들이 대부분 대도심 그리고 특히 경기 서울 편중돼 있구나.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편중되는 이 지역에는 네. 잘 알다시피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사시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증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것은 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네. 우리가 뭐 보급이 늦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교통방송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갖다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편중돼 있어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요거는 좀 오해다. 네. 자, 그리고 이 핵심 또 질문 하나. 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의 화재. 그게 그것 때문에 꺼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화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기차지만 화재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아예 전기차의 화재는 없다. 그리고 한 번 충전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던 배터리를 재활용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화재 문제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여기는 고체 배터리로 들어가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인데. 근데 어떻게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그래도. 아이 이게 여기가요. 네. 교수님. 교통방송. TBN 교통방송국입니다. 아니 사실은 시간만 더 있다면 네. 우리 청취자들 지금 문자 보면요 네. 저보다 수준 더 높아요.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 오시면은 제가 오히려 뿌듯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정말 관심이 많다니까요. 수준도 높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네. 지난 36차 대회를 다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 분야의 가장 훌륭한 글로벌 석학이 누구냐. 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3명 또는 4명을 저희들이 초대를 합니다. 모든 비용을 저희가 대고. 그래서 열폭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고체 배터리의 현재 상황 언제고 적용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으냐. 네.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내려갈 거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네.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마지막 질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네. 그리고 인프라 같은 문제는 이미 그 지금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거고 대신에 이제 편중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또 발전해 그렇죠. 나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배터리 문제도 전고체 배터리로 나가는 방향에서 더 안전성에 대한 것도 기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그 4월 23일에서 4일간 열리는 거 요 부분 네. 성공적으로 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이 아니고 TBN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이 그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런 전기차를 통해서 네. 우리들이 사실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환경 네. 문제가 또 부수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네.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굿입니다, 회장님. 자, 지금까지 한국자동차공학회 선우 명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